마늘도 맛있고 이 국물에 마늘이 우러나고. 그리고 이제 이때 고기도 건져야겠죠. 이제. 고기도 건집니까? 예, 예. 따로 건집니까? 예. 이 무도 한번 들어. 아 이건데. 예. 어머. 그리고 이제 불 이렇게 조금 줄여놓고. 예. 고기도 건져놓고. 네. 예. 그래서 썰이면 되지요. 자 가져와서 썰을 썰겠습니다. 자 숭씨도 그만 그 저렇게 토막 내면 그만 이 길로 딱 썰이면 돼요 무도. 좀 아, 너무 무대요. 작게 썰지 말고. 네, 좀. 네. 그리고 이제 고기도 이렇게 이 길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얇아면 고기 결에 예 반대 방향으로 쓰시는 그렇지. 거죠? 예. 네, 그래야. 결이 이렇게 이렇게 나 있는. 무 썰지. 무 썰까요? 예. 고기 조금만 썰고. 시가서 썰이 있는데. 네, 이렇게 통이 묵게 들어간 무 썰고요. 고기도 가슴이 안 뜨거우세요? 정말 뜨거울 텐데. 이것만 썰이 예수지다. 네, 네, 네. 고정만 해도 예, 충분합니다. 충분 4인분 되지요. 이거. 네. 이런 네. 저기다 이제 도로 이제 국에다가. 통마늘은요, 스님? 예. 아, 통마늘도 이제 여기다 넣고 떨지게 이제. 도로 넣고 이제 너무 끓으니까 자 예, 이렇게 썰어가지고 예. 썰어가지고 썰려고 예. 꺼낸 거니까 근데 국물이 조금 얇으면 썰이 되겠네 그죠? 제가 좀 예. 두껍게 썰었나요? 그렇죠 어, 이제 네. 여기다 이제 간을 해야겠죠 간을 간이요? 이 마늘도 여기다 넣으세요 통마늘도요? 예 통마늘도 여기다 넣고 여기다가 이제 국간장 국간장 어. 예. 이제 국간장만 너무 여면은 또 빛깔이 또 너무 붉어지니까 예 진짜 그거 해봅시다. 소금을 조금 넣어야 돼요. 네. 넣고. 그럼 후추 여기서 이제 술 좀 넣고. 술 넣고요. 네. 후추. 후추 넣고요. 지금 네. 국간장만 넣으면 네. 돼요. 예, 네. 국간장 넣고 소금만 조금 넣고. 소금 이거 이제 한 소금만 끓으면 이제 국가 뜨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자,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고기를 데치고, 그 다음에 좀 우려내고, 그렇죠. 뭐 이런 과정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예. 소유권 끄여서, 예. 예. 완성 접시에 담으면 되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식구가 다 먹을지는 이렇게 고기하고 물을 미리 위해서 이렇게 끓이지만은, 식구가 다 없다 생각하면은, 국물 조금 떠가지고, 식구, 두 식구 먹을 만큼 고기하고 무하고 딱 두 그릇 때까지 예. 딱 끓이죠. 뭐, 금방 끓인 거죠. 아,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 한 소금만 더 끓이면 완성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끓는 동안에 시금치 무침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그럴까요? 예. 자, 시금치 무침. 예. 아이고. 시금치 무침은 시금치 네. 이거고, 네. 이제 유부부터, 예, 유부부터 데칠까요? 예. 아, 유부를 데쳐요? 예, 유부를 데쳐가지고 오늘은 이 유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기름기가 있으니까 네. 유부를 이제 일단 먼저 데치내고 네. 여기다가 이제 물기를 딱 짜고는 예, 형 예, 데쳐볼까요? 유부 이제 물이 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름기 빼야 되잖아요. 유부 아, 기름에. 아, 이게 두부를? 기, 예, 두부를 기름에, 기름에 저 튀긴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기 쫙 빼야 많으니까. 되니까 이렇게 기름기 쫙 빼고는 끓는 물에 끓는 물에 데쳐서 기름기를 뺀 다음에요. 찬물에. 찬물에 여기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키친 타올에 네. 그거예요. 쫙 빼요. 이러면 기름기가 충분히 빠졌죠. 네. 키친 타올에 물기를 쫙 빼세요. 그래서 이거를 팬에다가 저 굽어요. 이게 지금 팬에 굽는 이유는 고소한 맛도 나고 고소한 맛도 나고 저 이거 물기도 완전히 가루를 만들라니까 그래가지고 칼로가 다져야 돼요. 자 이렇게 물기를 좀 뺐습니다. 이거 꽉꽉 눌리도 돼요. 꽉꽉 예. 그럼 물기가 물이 많이 나오잖아. 아니 네. 물로 지가 먹어가지고 그때 이제 있어 팬에서 이 노랑노랑 이럴 때는 불이 너무 세면 안 되고 이렇게 이런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왜냐면 너무 추지니까 고소한 맛도 없고 네. 그래서 야 이제 좀 그래서 약한 불에서 이렇게 노릇노릇 이 석쇠에 붙게 되면 네. 구수한 맛이 더 나요. 아, 불냄새가 나면서 이거 유부는 그거 시금치 무침에 이거
이 갈아서 넣는다는 네, 거죠, 이게? 갈아서, 다져서. 다져서 이어도 되고, 부차는 뭐. 커트기에 갈아서 해도 되고. 네. 오. 아. 이거 구울 동안에 시금치 물 끓이니까 데칠까요? 네. 예. 시금치 고를 때는 어떤 걸로 골라야 되나요? 시금치는 예, 색깔이 아주 저 파랗고, 파랗고. 예. 그 아직까지는 시금치가 조금 붉은 부분이 뿌리 부분이 없지만은 예. 뿌리 부분이 좀 빨갛고, 아. 예. 그러면은 맛있는 시금치지 뭐. 좀 그렇죠, 있으면 포항초도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시금치 제일 많이 먹잖아요. 아 시금치 예. 많이 먹어. 이거 이제 뿌리 쪽부터 먼저 해야 돼. 그렇죠. 소금 조금 해야 되겠네. 붉은 소금. 네. 붉은 소금 좀 넣고. 다이어트. 네. 그래서 뿌리 쪽부터 이어가지고. 시금치는 네. 많이 데치면 안 돼, 얘. 그렇죠. 예. 네. 네. 잠깐. 금방, 그러고 잠깐. 물 조금, 물에다가 이제 막.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찬물에 바로. 네, 찬물. 그래 이제 색도 아, 선명하고 네. 저 그거 시금치가 싱싱해 보이지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시금치 유부도 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시금치 건지고. 시금치가 이게 뭐 옛날에 뽀빠이가 먹을 좋아할 정도로 철분도 많고 어린이들한테 정말 좋고 그렇죠 비타민 무기질 네. 그렇죠. 선생님 이거 많지 흔한 게 제일 시금치 그렇죠. 나오잖아요. 근데 뭐 누가 그러던데 이거 더 많이 먹으면 결석 생긴다고? 결석 생긴다고 안 좋대요. 네. 뭐 많이 먹겠어요. 그러니까요. 일주일에 뭐 잘 먹어봐야 한 번 아니면 두 번 먹지. 그렇죠. 예. 주식으로 뭐야 안 걸릴까 그래요. 그렇죠. 그거 걱정하느라고 뭐 좋은 걸 안 네. 먹을 수 없죠. 예. 자 이렇게 물기 빼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이거 칼로 갖고 안 썰이려면 네. 처음에 데칠 적에 손을 갖고 좀 알맞게 저 잘랐어 손을 잘랐어 데치도 되고 또 이제 좀 얌전하게 하려면 이렇게 썰이도 되고 선생님 그 유부가 이렇게 노릇하게 구워진데 이거 그러면 예, 예.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드러내가지고 이제 칼로가 다져도 되고 칼로 다져도 되고 예 네. 카트기에 갈으셔도 되고 카트기에 갈아도 예. 되고 카트기 예. 갈면 이렇게 자 이거는 이거 칼로가 다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거 한 두 개 정도만 다져볼게요 예. 자 지금 이게 그 다진 아주 얇게 다진 거죠. 그렇죠. 보송보송 하잖아요. 보송보송해요. 예. 기름도 쫙 뺐고, 예. 고소해지겠다. 고소하고, 예. 고소한 맛을 나요. 네. 이 시금치도 짤지게 막 비틀어 짜지 말고, 이런 식으로 짜면 훨씬 안 질기고. 선생님 유부 이거 다 다졌어요. 다졌지요. 아유 빨래도 다지셨다. 기운 좋아갖고 기술이 좋은지 기운이 좋아서 그런지. 기운이 좋아요? 네. 기운이 뻗쳐졌어요. 네. 그럴까요? 그러네. 기운 쓸 데가 없어요. 그러네. 아유 짜증나. 써야 되는데. 아니, 기운 써야 되는데. 자, 이렇게. 안타깝다네. 그 소리 들으니까.